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개최된 전남 도민체전은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와 함께 전남이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당구 조국이 영암군에서 처음 개최된 제57회 전남 도민체전은 대회 운영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경기장과 종목별 경기장이 시설을 잘 갖춘 데다 역대 최대인 만여 명의 개막식 관람객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축하 공연과 문화 행사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암군 역사상 최초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명품 체전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남도는 이번 체전을 계기로 스포츠 메카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반영하듯 오는 2022년에는 목포 등 서남권 시군이 전국 체전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서 각종 전국병대와 동학의 전지훈련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팀 장단 등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치러진 도민체전은 도민의 화합과 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